자, 왈로스 시작합니다. 얘, 사실 이 안에 스티커랑 고무발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얘는 아이론 홀스. 와, 얘는 세 마리래. 뭐야. 자, 레벨하고 톤, 그리고 디스토션. 얘가 제일 간단한 노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이게 말의 그런 번쩍번쩍함을 좀이 옐로우 금색으로 골드한 느낌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250g. 네, 토글 스위치 한 3, 4개 정도면 250g인 것 같아요, 얘네는. 네. 자, 그러면은 아이런 홀스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구 송지아입니다. 네, 말띠 김병호입니다. 우와! 말띠예요? 예. 내 동생이 말띠인데. 아하. 네. 동생이 아이언 호스시군요. 아, 난리 쳐요. 백마띠라고 지가 뭐 백말. 못 아무도 못 잡아요, 걔. 아, 뭐 그렇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예. 아, 별로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별로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혼하면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요. 철 철. 같은 나철 따위는 있지 않아요, 세상에. 아, 진짜. 고민이에요. 우리 집안의 최대의 고민이 그 자식입니다. 그 짜식이에요. 네, 말띠. 말띠. 집에서 뭐라 안 그러시나요? 말띠가 순한데 나 집에서 딸이요. 아, 진짜요?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해요. 아, 얘는. 그러니까, 순하고 조용한데, 지멋대로 막, 한번 건드리면 난리 치는데? 내 그래? 동생은? 아닌가? 양띠 아니야, 양띠? 양이 아. 순한 듯 그렇게 안 바람직하지 아, 못한 그래요? 좀 동물이래. 고집이 좀 예. 있죠, 양이. 아. 네, 오늘 해부 같이 볼 기어는요? 월록스의? 아이언 호스, 야, 자, 얘는요? 백말 뭐뭐 뭐 아, 옐로우 정말 말이, 옐로우 말이네. 쇠말 그니까, 쇠말, 쇠말. 갑옷을 쫙 입었어요. 네. 네. 그니까 그 정도로 좀 뭔가의, 갑옷의 느낌의 좀 그런 사운드가 날것 같기도 하고, 튼튼하겠죠? 이거 오랜만에 간단하네요. 레벨 톤 디스토션. 그렇죠. 예, 오랜만에. 자,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다고요? 자, 지금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들어봤는데, 너무, 약간 예. 너무 역과가 커가지고. 레벨이 너무 커요. 네, 가볼게요. 자, 레벨은 더 이상 건드리진 않겠고요. 톤 역과 보겠습니다. 제로 되는구나. 이 정도는 돼야 디스토션이라 그러지. 그러네요. 다행이네. 자, 역과 되게 상당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역과는 우선 레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게 한 8시 방향이거든요. 12시로 올리지도 못하겠어. 못 올립니다. 네, 이거 무서워서 못 올려요. 그리고 우선 노브가 이렇게 간단한 거에 비해서 토글 스위치가 밑에 있는데요. 얘는 세 가지의 버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은 센터고요. 네,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센터는 그냥 컴프레서가 없는, 얘 컴프레서 토글 스위치예요. 컴프레서가 없는 그냥 와이드 오픈이에요. 그래서 모든 음이 다 이렇게 트루로 쏟아져 나가는 거네, 그냥. 나가니까 되게 레벨이 커요. 그러면 컴프레싱, 레프트로 가면요. 좀 모드레이트, 일반적인 이것도 괜찮아. 컴프레싱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요. 하이 어마운트 컴프레션입니다. 확 찍어 눌렀다는 얘기죠. 그렇죠.
응집 되죠, 응집. 그러니까 디스토션도 훨씬 더 높고요. 서스텐도 길어지고요. 네, 서스텐 엄청 길어지고요. 보통 이렇게 해서 그러네요. 이렇게 저 클린톤 봐봐, 클린톤에서 지금 하이 어마운트로 가고. 세스러보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쭉 왈로스 시리즈를 쭉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그것만 빼놓고 메스너? 메스너만 빼놓고 사실 왈로스는 제 취향이에요. 그래요? 제가 좀 하이를 좀 싫어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짓궂은 소리 쏘는 거. 어, 왜냐면 제 귀가 좀 하이 음역대에 민감해서 귀 아픈 소리 싫어하시는 거.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 왈러스 시리즈 쫙 보면 공간계도 마찬가지고 중저음대. 네, 아주 부드러운 톤이 나오죠. 네, 특히나 드라이브 계열은 중저음대를 엄청 부각시키는 그런 게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로게인이 되게 세요. 오, 맞다. 그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샬로 가고요. 저거가 지금 아 그래요 그래요. 한 3, 3? 뭐 이렇게 해서. 오케이. 네.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 어마운트에 있고요. 네. 이거 안 끊어지겠다. 피드백 맥시멈인가? 막 먹먹해질 때까지 소리가 끝까지 또 좋다. 개인적으로 디스토션의 매력은 서스테인. 서스테인. 아, 가운데는 너무 큰일 나겠죠? 개인적으로. 아, 이거 완전 좀. 퍼즈 같다, 퍼즈. 자, 이제 레프트 가볼게요. 좋다. 우와. 얘요 35만 6천 원인데요 28만 5천 원에. 와. 얘 똑같아요. 예전 우리 초반에 했던 네, 월러스 다 30몇만 원. 예, 그거랑 가격이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괜찮다. 나는 이 가격대 얘는 괜찮아요. 인정. 네. 진짜. 그냥 살짝 들었는데도 뭐 35만 원도 인정하고 28만 5천 원도 인정. 네. 뭐 가격이 인정. 인정 인정. 네. 그러니까 부티크의 디스토션 그 컴프레션이 완전 발라져 있는 고급진 소리부터 약간의 좀 풀린 듯한 네, 좀 거친 그런 사운드에서 아니면은 픽업하고 약간 조합만 잘하면 퍼즈 느낌까지도 네. 네, 소화가 가능한 뭔가 다방면에 노브도 진짜 별로 없지만 좀 뭔가 다방면의 디스토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한주평 생각을 놓겠습니다. 네, 하시고요. 저는 시청자 한주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JHS의 페달의 크레용이었어요. 네, 프리앰프였어요. 네. 그때 이상한 용도의 프리앰프죠. 네. 오방 눈탱이님이 화장도 톤도 기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분을 못 하고 왔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우선 기본을 충실한 그런 프리앰프의 톤, 그런 베이스
예. 참 잘. 이분한테 오박눈탱이님한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주시죠. 그러니까 뭐 다이어노스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이건 또 너무 무섭고 그림은 무서운데 그렇게 또 소리는 안 무서워요. 네,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죠. 네, 아이언호스까지는 아니고 아이언호스 한 줄평 주겠어요. 아이언호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경주막. 경주. 그렇지, 달려 달려. 네, 달립니다. 가격대와 사운드 일치. 가사비 일치. 네. 좋습니다. 네. 그 이 정도 되면. 네. 왜냐면 범용성이 커요. 빈티지스러운 소리서부터 조금 모던한 데까지 그렇죠. 다 쓰고 뭐 메탈릭한 느낌까지도 나죠. 네네. 네. EQ 조절 이제 앰프에서 EQ 조절하고 디스토션 바르면 하지만 또 뭐 네. 메탈릭. 자, 여러분들의 댐핑도 좀 많이 얘가 잡아줄 것 같기도 하고요. 오픈 또 와이드 오픈 이런 게 있으니까요. 네, 근데 좀 일반 데스메탈 이런 데 쓰기에는 조금 빈티지하고요. 그렇죠. 빈티지. 네. 네. 자,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미아 8점. 7점. 야. 오케이. 자, 좀 뭐 디스토션계에 우선은 범용성도 좋고 뭐 사운드도 좋고 그리고 다 좋아요?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좋고, 밸런스도 좋고 컴프레싱 두 가지가 다 쓸만하고 네. 다 좋은데 가격대가 아까 말씀해서 좀 비싸긴 한데 비싸요? 저는 그만큼 비싼 값의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도 직접 사운드 들으시면 그 댐핑감이나 음장감에 좀 많이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진짜 싸구려 소리 하나도 안 나고요. 중후한 소리가 납니다. 네, 좀 고급진 소리를 네. 가지고 있는 아이언호스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부피가 있는 좀 그런 페달이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허허, 걱정이 좀 앞서지만. 예, 살짝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떤 기어가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네. 궁금함과 함께 예. 저기 뭔가요. 네, 그러면은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